요즘 안 나오는 최근 아니 건데? 지금 야 유재석 선배보다 네가 더 바빠. 유튜브계 방나래 선배던데 지금. 그것도 영광이다.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오도씨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채널 이름은 정수희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주세요. 카페라떼 따뜻한 거 한 잔 주세요. 빵! 어, 죽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라떼 하나 주세요. 빵! 오! 빵! 오! 어, 커피 못 마실 뻔했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빵! 네, 똑같네. 감사합니다. 네. 핑거리일까요? 저 민트? 초코. 민초코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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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행시 시작하겠습니다. 제시어는 도레미파입니다. 도! 도? 도리에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레!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파! 파!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아빠 힘내라고 한우 사드릴 겁니다. 저는 아빠 힘내시라고 보약 지어드릴 겁니다. 저는 아빠 힘내라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 겁니다. 아빠 힘내라고 노래 불러드릴 겁니다. 무슨 노래 불러?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다음 단어를 네 글자로 완성시키세요. 요구. 요구. 르트. 올리. 부영. 후라. 후라. 이등.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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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놈. 네? 개미 친놈. 개미 친놈. 저는 아니죠? 네. 네. 아, 택배가 다 들어왔네요. 송강호 씨, 택배 왔습니다. 누구로 왔구나, 택배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승희 씨, 네. 택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다음 양선희 씨, 택배 왔습니다. 제 거군요? 맞네. 다음 김시은 씨, 택배 왔습니다. 저요? 네, 김시은 씨, 택배 왔습니다. 구하기 힘든 만화책인데 저 왔어요. 맞았어요. 네. 다들 뭐 왔나? 뭐 왔어요? 아, 뭐라고 써 있어요? 시은씨가 언제 시켰어요? 네. 아니, 시은씨 맞죠? 네. 네. 이름 어떻게 알았냐면은 교복에 이름이 써있네. 시은씨.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알았어, 원래. 원래 시은씨를 알았어. 지금 친구 만나러 왔죠? 네. 보경이가 그 택배를 보경이가 보냈어요. 몰카라고. 몰카라고. 보경이가 보경이가 지금 늦는다고 연락왔죠? 그래서 여기를 시은이가 먼저 올 테니 우리 보고 속여달라고 이렇게 몰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의뢰를 해가지고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들이 유튜버. 네. 아, 이제 알겠어요? 네. 이제 알겠네. 학생, 학생이고. 네. 학생이 우리 그럼 수험생? 몇 살이세요? 뭐? 16. 네? 몇 살? 몇 살? 중학생. 중학생이라고? 중3이요.
잠깐만 43년 큰 거거든요. 43년 동안. 뭐? 43? 네? 아버님이 나이가 혹시? 48. 9살 아우네 아우. 9살 아우. 와. 와. 별명이 혹시? 설현? 어? 어? 설현? 있다 있다. 설현? 솔직히 말해. 들어는 봤다. 나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여중. 아 여중이구나. 오도시 최연소네. 어? 그러네. 우리 몰카 그 컨텐츠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최연소 출연자. 그러니까. 근데 최정신. 근데 최정신이야. 야.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몰카를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제 친구 아니잖아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에 못쳐가지고 키에 기반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 같았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어? 아까 개 미친 놈이 우리한테 한 얘기야. 맞아 맞아. 그 얘기야. 네. 누가 봐도 그렇지. 누가 봐도.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지금 뭐 닮았다. 미래에 뭐 직업 생각했어요? 개가 짖나? 개가 짖네요. 개 미친 놈이 개가 짖네. 야, 저 개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아,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하는 거. 네. 아 진짜요? 진짜로? 중학생의 지금 최대 고민은 뭐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돈이나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들어가야 됐다 뭐 이런 게 고민이잖아. 중학생의 최고의 고민은 뭐야? 미래.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뭐.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끝나면은 뭐 보경이 만나서 밥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더 잘 크라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뭐 좋아요? 좋아요. 뭐 먹으면 이렇게 키웠고요? 고기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사줍시다. 네. 고기를 사주고 그 금액에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게 금액을 드리고 네. 영상을 유튜브에 좀 올려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마지막으로 원숭이 한번 보고 끝내는 네. 진짜 원숭이 한번 보고 끝내는 거. 아까 무슨 원숭이였어요? 아까 먹은 거. 개코 원숭이 그냥 미래를 향해 행진하면서 자. 끝낼게요.